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1일 지금 시간은 6시 25분 됐는데요. 저는 지금 건천 휴게소 여기 새벽에 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자고 지금 일 나가지고 세면 좀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영상 열었습니다. 이 건천 휴게소 여기 주유소고요. 짱, 복덩이 이리 대놓고 잤습니다. 새벽에 오니까 차가 저 뒤쪽에는 많이 돼지 있어갖고 앞쪽에 여기 대놓고 한 3시간 정도 잤네요. 이 근천 휴게소입니다. 근천 휴게소. 여기 휴게소, 근천 휴게소는 아시다시피 좀 조그만하게 그래 이루어졌는데 깔끔합니다. 휴게소가. 자, 복덩아, 또 서서히 출발해 가. 가보자.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가 기름 넣고 여기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1시 착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배차 받기는 2시 반 착으로 받았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뭐 오전 차가 한 대가 고장이 났다고 조금 시간이 땡겨졌다고 1시까지 들어가라네요. 어저께 이천 물류 창고 저 9시 착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차하고 나니까 11시 40분 정도 됐더라고요. 와, 한 3시간 가까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 저번 주에 저 치다거리 그 한다고 고생했다고 어저께 복화짐을 하나 맞춰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빨리 1시까지 가야 되는데 하차가 안 돼갖고 생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우 11시 한 40분에 하차하고 그래가 그 복화로 받은 작업지가 어디냐 하면 어항 컨테이너 기지 옆에 복합물류 단지 거기 1시까지 이제 가는 작업인데 가니까 딱 12시 50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도 못 먹고 그거 가가지고 작업해갖고 아, 내려오는데 또 그 짐이 12시 넘어서 하차네. 그래가지고 내려오다가 놀다가 저 군이 영천 휴게소에서 자고 거기서 10시 반 넘어갖고 출발해갖고 이제 쫙 내려가갖고 새방 간만에 하차하고 이거 신선대 가서 이거 상차하고 그래 여기 오니까 새벽 3시 10분인가 됐더라고요. 그래가 잤습니다. 자고 이제 아까 그때 6시 아까 몇 분 내 일 나가지고 세면 좀 하고 이제 지금 출발하려고 영상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또 오착이라 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2시 반 착을 배차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날씨했다 하차하고 나면 반납도 안 되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땡기져 갖고 전화 와가지고 1시까지 가라니까 모르겠어요. 반납은 될란지. 자,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천 물류창고 도착지까지 251km 9시 21분 도착 예정. 시간 충분하죠.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서 기름 넣고 쭉 가가지고 그 서해주 톨게이트 내려가지고 국밥 제가 자주 먹는 돼지국밥 정심으로 먹고 그래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발해 봅시다. 이것도 짐이 좀 무거워요. 이게 짐이 18톤짜리. 야, 이게 짐이 무거운 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게. 자, 근천 휴게소를 뒤로 하고 출발해 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본선 진입합니다. 아,
나왔다 이거 뭐 그 당시에 거미줄이 밖에 거미줄이 쳐가지고 거미가 이게 거미가 이게 아 참 그 뭐 물기다고 거미줄 쳤노. 그 벌레들이 부숴갖고 냄새가 났는구만 이거. 아유 달리 뭐 바람 때문에 니 고생 좀 하겠는데 바람 때문에 고생 좀 하겠어.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니. 경주 터널 입구 왔습니다. 경주 터널 통과. 7.8km에서 상주 영천 갈아타고 가겠습니다. 영천 분기점 상주 방향으로 갈아탑니다. 자, 영천 벌빛 졸음쉼터 들어가겠습니다. 찾을 데 있나? 찾을 데 없네. 여기 들어가서 아침을 좀 먹고 갈라 했는데 찾을 데가 없네요. 이게 조금만 하거든요. 여기 삼국유사역에서까지 가야 되겠네. 왜냐면 지금 딱 7시 2분이라 내가 7시 되면 아침을 챙겨 먹거든요. 삼국유사까지 가야 되겠네. 21km 더 달려야 되겠습니다. 예, 쭉 달려서 삼국유사 1.5km 남았습니다. 삼국유사 휴게소 들어가서 아침을 먹겠습니다. 어저께 여기서 잤어요. 저 반대편 휴게소 저기 저 차 나오는데 저기 대놓고 잤어요. 왜 저기 대놓고 잤느냐? 영천 그 돌게이트 밤 11시 넘어서 빠져나가면 30% 할인이 됐거든요.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10시 반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영천 돌게이트 11시 7분에 빠져나갔죠. 30% 할인됐더라고요. 30% 할인되니까 한 8,000원 정도 절약했어요. 밤 12시 너무 하차니까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기 와가지고 8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시 좀 넘어가 저기 대놓고 잤어요. 자, 삼국유사 휴게소 진입합니다. 캐리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울산 쪽에서 이렇게 위지방 올라가려면 이 고속도로 타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자, 차를 여기 일자로 대놓고 아침 식단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침 식단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침 식단이 이렇습니다.
찐계란 두 개, 당근 한 개, 생강차 한 잔. 그 이래 먹은 지가 지금 거의 한 20일, 한 보름에서 한 20일쯤 되는데요. 이게 좋다 하더라고요. 계란, 찐계란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으면은 딱 좋고, 두 개 이상 먹으면은 좀 콜레스테롤 그런 게 조금 제거할 수 있다던데, 두 개 먹으면 좋다더라고요. 그리고 당근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은 진짜 보약보다 좋대요. 그 내가 지금 당근 이거를 한 보름 이상 먹으니까 머리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새로 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혈액순환, 뭐 모든 게 좋더라고요. 당근이 눈 보호 뭐 이런 거. 그리고 생강차는 아시죠? 열을 돋궈주고 또 생강에 좋은 그 효능이 있으니까 아침에 따뜻하게 이래 해가지고 아침 식단을 정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거의 6시 한 40분에서 7시 그 사이에 이제 딱 맞춰가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그 졸음쉼터 그거 딱 가서 먹으려고 계획을 잡고 오는데 졸음쉼터 차댈 데 없어갖고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시계가 7시 25분이네요. 자,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맛있게 해결했고요. 갑시다. 볼등이 시동 걸고. 지금 시계가 7시 34분이네요. 이제 햇빛이 여기도 살짝 드리운데, 다음 휴게소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서 기름 넣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야, 시간이 이거 50% 낙동 요금소 50% 할인 될까? 아유, 어제 부산 톨게이트 들어올 때 한시 넘었는데 50%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8시 안에 빠져나가야 되나?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큰 의미를 두고 온 건 아닙니다. 50% 할인 받으려고 욕심을 냈으면은 어저께 근천에서 안 자고 여기나 아니면 낙동강 구미 빠져나가서 잤을 건데, 그냥 큰 의미를 안 두고 근처 휴게소에서 밤에 어두울 때 잠을 더 자자 하고 그래가지고 잤습니다. 그거 너무 생각하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요. 50% 할인 받으려고 너무 집착하면 졸음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이야, HBIM. 지민 한 발이 멋지게 싣고 가네. 저거 탄력 잘 받거든. 저거 내리막에는 막 끝내주기 달리거든. 일단은 컨테이너보다 바람을 안 타잖아요. 저게 컨테이너는 스포일러가 있다 하더라도 바람을 타거든요. 저거는 뭐 바람을 안 타니까. 복덩이도 오늘은 중량이 무거우니까 내리막에는 그냥 우르르 하면서 달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별 문제 없었고요. 꾸준하게 복덩이 배치대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계는 8시 14분 지나가고 있고요. 기름을 가서 빨리 넣고 낙동 토케이터
한번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50%가 할인이 됐을란지. 뭐 잘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기름 넣는데 또 시간이 빨라도 한 15분, 그냥 어영부영 하면 한 20분 지나가더라고요. 기름 넣는데. 자, 기름을 넣고 가겠습니다. 오, 기름값이 10원 내렸네. 1469원. 어제보다 10원 내렸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기름 넣겠습니다. 원하신 결제 주유 금액이나 경유가 조율됩니다. 항상 운전대 쪽에 160, 조수대 쪽에 110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면 되더라고요. 비가 안 와가지고 대체로 복덩이는 깨끗합니다. 이쪽에 130 들어가세요. 원하시는 결제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선택하여 주세요. 신용카드를 IC 카드리더기. 굿. 이쪽에 82리터. 굿. 확실히 북항에 내리고 북항 뜨니까 기름 좀 적게 먹네요. 130에 82. 212. 좋아요. 자, 빨리 갑시다. 도착지 147km 10시 5분 도착 예정. 자, 후진해가 나갑시다. 앞에 차도 있고. 지금 시계가 8시 31분. 거의 20분 걸렸죠. 기름 넣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대충 그냥 여면 되는데, 이런 거 성격이 찰랑찰랑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 안 흘리고 찰랑찰랑하게 열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낙동강 구미휴게소 기름 넣고 출발합니다. 본선 진입합니다. 네, 낙동 톨게이터 자동 요금소 통과. 자, 지금 시계는 8시 34분. 맞지? 8시 34분. 50% 할인되는 거 확인해 봐야죠. 조금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송출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가다가 확인해야 돼요. 자, 이제 서유주 IC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네, 낙동 분기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충주 방향으로 갈아탑니다. 짐이 무거워서 속도를 좀 더 줄여야 돼요. 커브길이라. 본선 진입합니다.
쭉쭉 달려서 충주 휴게소 앞입니다. 충주 휴게소 통과. 지금 시계는 9시 50분이고요. 50km 남았고 10시 26분 도착 예정입니다. 할인 한 번도 뭐 하나도 못 받고만은 자 지금 시계는 10시 반이고요 10시 40분 되면은 국밥집 문 열거든요 11시 좀 넘어가지고 살살 걸어가서 점심 먹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신호는 통과될 확률이 좀 적어 올 때마다 오르막이 내가 좀 통과되면 참 좋겠는데 타이밍이 항상 신호를 받더라고요 국밥집 아직 문 안 열었어요 네. 자 여기 대놓고 11시 넘으면 살살 걸어가서 국밥 먹겠습니다. 자, 지금 시계는 11시 17분 지나가는데요. 밥 먹으러 갑시다. 자, 먹동아. 밥 한 그릇 먹고 올게. 조금 쉬고 있어라. 밥 먹고 와서 들어가자. 자, 상글이 왔습니다. 국밥집 이거 영상 연락이 닿네 여기가 자주 오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혼자예 하루 잘 때가 엄마 한번 물어봐야지 한번 묻어 맛있네
좀 됐습니다. 아이고, 한 그릇 맛있게 먹고 갑니다. 영양 보충되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지금 시계는 이제 11시 50분인데요. 사살 들어가면 되겠네. 복덩아 잘 쉬고 있나? 아이고, 밥 한 그릇 먹고 왔다. 사살 들어가 보자. 들어갑시다. 2.6km. 저거 대놓고 개. 됐어. 경비실에 가서 적고 옵시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여기 한시착으로 하차하고 우왕으로 민통 반납하고 내려가는 오다에서 못 받고 안 그러면 내일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